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시입니다.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돌 마스터 소개 시리즈의 새로운 영상. 이 영상의 컨셉은 따뜻한 난로가 앞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린 듯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자는 설정으로 준비해봤는데, 바로 난로가 이야기. 아이마스 시리즈의 아이돌 또는 노래와 유닛, 그 외 엑스트라 캐릭터들을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무거운 주제를 담을 때도 있지만 가볍게 웃으면서 보는 주제도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번 첫 난로가 이야기의 중심은 신데렐라고 해주로, 주제는 첫 편부터 좀 무거운 편인데 주제는 벨벳 로즈 왜 욕을 먹냐입니다. 벨벳 로즈, 신인 아이돌 쿠루사키 치토세, 시라유키 치오 이 둘로 구성된 유닛으로 2019년 2월 28일 라이브 그룹 이벤트로 등장한 유닛이자 신인 아이돌입니다. 벨벳 로즈는 등장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닛으로 팬들한테서 많은 욕을 먹은 유닛입니다. 초기 등장 당시부터 너무 짙은 캐릭터성과 후시 논란까지 해서 많은 반감을 샀습니다. 일단 서로의 이름이 대놓고 블랙앤드화이트로 엮이며 그룹 이벤트로 단 둘이 나온 만큼 너무 대놓고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으며, 치토세의 경우는 설정부터 뱀파이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설정이 컨셉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여 컨셉이 진한 신캐릭터로 자리가 잡혔으며, 설명에 나온 장미의 아가씨라는 문장 때문에 장미가 트레이드마크인 아가씨라는 핵심적인 설정이 완벽하게 겹치는 사쿠라이 모모카와 아직 성우를 배정받지 못한 아가씨 속성의 대표격인 사이온즈 코토카, 루카와 치아키 등의 담당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표출했었는데, 특히 치아키의 경우는 성우 배정과 이벤트 배정이 발표한 당일이 생일이었던 데다가 이름에 쿠루가 들어가며 아가씨 속성이라는 것까지 겹쳐서 특히 치아키 팬들한테서 많은 욕을 먹었었죠. 치유의 경우는 치토세의 힘으로 낙하산으로 오디션을 통과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이돌 활동은 단순한 장난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프로필 대사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특히 신데렐라 시리즈가 신데렐라가 되려는 아이돌들의 노력을 강조해온 데다가 일부 캐릭터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아이돌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게임 내외를 막론하고 등장부터 우대 논란이 있는 신 캐릭터가 정작 아이돌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니 팬들은 뿔이 안 날라 안 날 수가 없었죠. 거기다 치토세만 바라보는 깡막힌 성격과 일부 캐릭터들한테 보이는 무례한 행동과 프로듀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남겼었습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팬덤에서는 많은 반감을 사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안티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이게 가장 큰데,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우 배정을 받지 못한 아이돌이 받은 아이돌보다 더 많았던 시기였었던 때, 성우 배정이 특정인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새로 추가되는 7명의 신 아이돌 중 출시와 함께 가장 먼저 성우를 배정받아서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공개된 유닛곡 퍼시네이트가 이 논란의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직전 이벤트 곡이었던 리들라이트에도 없던 2D 리치 MV를 애니메이션급으로 뽑아서 더 크게 논란이 자금되었습니다. 사실 후에 나온 히사카 아자미 역시 성우 배정 등장과 퀄리티 높은 3D, 2D MV를 받았긴 했지만 그 둘만큼 크게 욕을 먹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인드의 차이. 하야테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사무소 오디션을 보았고, 나기의 경우는 어쩌다 하야테를 쫓아와서 스카우트 되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아이돌 활동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SSR 카드가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등장했으며, 데레스테 4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악곡 트루 컬러즈에 참여, 치토세는 7주년 기념 요우 무아무아에게 해문을 악곡과 애니메이션에 참가, 치요는 7주년 테마 라이브곡 중 하나 벌락 스타비트의 참가와 하이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푸시, 당연히 기존 담당이 있으며 특히 부성우가 담당인 올드 프로듀서한테 있어서 많은 반감을 사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캐릭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신대걸 총선거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데, 신이라는 애들이 성우와 전용 악곡을 들고 등장했으며 출시 거진 반년에서 1년 만에 특정 주년 기념 악곡까지 먹었으니 부성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거기다 SSR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새로운 스킬을 가진 SSR 카드까지 받았으니 올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미뤄지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런 푸시가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시리즈의 오랜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어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이 성우를 가진 신인 치토세, 치요, 하야테, 락이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의 경우는 아이돌이 많은 만큼 팬덤도 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바마스부터 해왔던 올드 유저의 한해서이고, 데레스테부터 시작한 유저들은 아마 성우가 있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담당을 해왔을 것입니다. 특히 리듬게임을 겸하고 있는 데레스테야말로 많은 매출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악곡. 데레스테의 강점은 바로 노래를 듣고 춤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데레스테의 흥행과 함께 앨범의 수익으로도 넘어갑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노래는 1절과 후렴을 합쳐서 만든 편곡 버전인 만큼
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노래가 궁금해질 것이고 그 궁금증은 앨범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런 노래를 만들기 위해선 작사가와 작곡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를 부를 아이돌이 제일 필수적이죠. 그것을 노린 제작진은 성우와 신곡을 가진 4명을 등장시킨 것이죠. 거기다 신데렐라 시리즈가 오래됐기도 했고 초기에는 성우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으며 그나마의 성우 콘텐츠들은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혹은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성우들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정규 라이브 역시 3대장을 필두로 거의 등장하는 분들만 등장하며 사무소의 방침이나 스케줄 때문에 인기가 많아도 등장하지 못하는 성우들이 많은 만큼 새로운 성우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현재 와서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성우가 배정되고 있으며 이번 보이스 총선 역시 다시 부활하였고 신대극장의 성우 특채를 통한 배정으로 새로운 성우들이 추가가 되었으며 특방 또한 새롭게 배정된 성우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시며 그다 이번 7주년에 처음으로 참가하신 네분 역시 멋진 활약을 보였으며 팬들은 라이브 무대를 보고 그녀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니 이게 꼭 실패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성우들을 중심으로 데레스트에서 SSR을 열심히 내고 있으니 제작진 측에서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의 기획 과정은 제 유튜브 댓글이 시작이었습니다. 신인 친구들의 SSR 카드 푸시, 노래 푸시, 당연히 싫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왜 싫어하는지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푸시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고 신데렐라 걸즈의 오랜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마케팅과 더욱 다양한 성우 관련 콘텐츠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과다는 드려집니다. 물론 무엇이든 가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예절 푸시까지는 참아줬으면 좋겠네요. 이야기하다 보니 히사카와 자매까지 묶어서 이야기했는데 후에드도 2차 SSR 카드에 7주년 악곡에 참가를 하기도 했으니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